오늘은 그 사탕 케이스 요거 가지고 그 비상용 휴대폰 충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안에 사탕 다 버리고요.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건전지 홀더하고 USB 차저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. 요 홀더, 건전지 홀더는 규격이 AA용이에요. 그러니까 요게 AA고, 요거는 AAA, 3A인데, 사이즈를 보면은 요게 더 크죠? 홀더 규격이 일단 요겁니다. 큰 거. 근데 이게 들어가죠? 큰거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 작은 것도 어차피 이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. 제가 일부러 AA짜리 홀더를
사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급할 때는 작은 거 껴도 되고 요 큰 거 껴도 되게 해서 요렇게 놓고요.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끼고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하면 비상시에 이제 되는데, 요거를 케이스에 넣으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케이스에 제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거를 구멍을 뚫었는데 드릴로 하다 보니까 삐뚤빼뚤 됐어요. 근데 요 상태로 그냥 할게요. 자, 요 정도까지 하고 자,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번에는 큰 건전지 요 AA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건전지 AAA 사이즈하고 이렇게 끼고 USB 꽂고 휴대폰. 자, 이게 충전 잘 되고 있죠? 그래서 급할 때는 이렇게 가져다니다가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건전지 AA나 AAA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꽂고 충전하면 됩니다.